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면서 반도체 소재 등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또 수입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소재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리지스트와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 그리고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2%, 44%,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피해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과점하고 있고 일본의 제재가 오히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전 세계 IT 시장까지 휘청거리게 할 수 있어 일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보다 훨씬 더 전략 품목이 많은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